경험경 제5권 문어신 번역본의 220페이지 안안과 민 대중들이 부처님의 계시를 받고 위에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해각이 원통하여 지혜 깨닫는 그 해각. 해각은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본각이라고 하든지, 해각이라고 하든지, 성각이라고 하든지, 같은 말이죠. 해각이 원만히 통해가지고, 의혹이 없는 것을 얻어서, 부처님은 그 철법을 듣고는, 육근의 결박을 푸는 데 대해서는 의혹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시에 합장하여, 모두 다 동시에 합장을 하고, 부처님의 두 발밑에 정례하고, 예배를 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저희들이 오늘날에 몸과 마음이 교연하여, 몸도 맞고, 마음도 맑다 말이죠. 밝을 교자 아주 길 교자 밝아서 달이 밝은 달을 교교하다고 하지요. 하얀 명월이 교교라 밝은 달이 교교하다고 교자는 희고 밝다는 뜻입니다. 교연하여, 연자는 형용사고, 무예를 유쾌하게, 쾌히랑 시원스럽게, 걸림이 없는 것을 얻었나이다. 의혹이 없으니까 걸려드는 게 없죠. 의혹이 있으면 마음의 체전같이 걸리는 게 있지만은, 의혹이 말끔히 가셔가지고, 의혹이 없기 때문에, 무예를 얻었다는 거죠. 여기에 무예란 말은 뭐 의혹이 없는 정도지요.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비록 다시 일륙망이를 깨달아 알았으나 일륙망이라는 것은 그전에 육해 일영망이라고 나오죠. 여섯 결박이 풀리면은 하나까지도 없어진다는. 그것을 일육망이라고 합니다. 일과 육이 없어지는 의미는 깨달아 알았으나, 그러나 오히려 원통의 본근을 통달하지 못했나이다. 원통하는 근본을 몰라서 지금, 묻습니다. 말을 자꾸 물어야만 또 진지한 설법이 나오니까, 대소공자 말씀을 듣고 또 묻고 대화체로 나오죠. 세존이시여, 저희 무리가 표령하여 적겁 동안 고로했으니, 표령이란 것은 올때갈때 없이 집도절도 없는 신세가 표령입니다. 표류하고 영락한다.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어려운 것이 유전하는 것이 바로 표령이죠. 표령에서 여러 갈래 삼계 육도에서 헤매는 것이 표령이죠. 표류하고 영락하여 몰락된다는 것이 영락이죠. 몰락당했다 그 말이죠. 적겁 동안 고로했으니 적겁이란 말은 많은 겁이죠. 다겁이나 같은 말이죠. 다겁, 광겁. 적겁 같은 말이죠.
겁은 시간이니까. 적겁이란 것은 많은 겁을 쌓인 겁이란 말은 다겁 또는 광겁, 광겁도 내나 많다는 뜻이죠. 또 할 때는 이런 말도 이렇게도 쓰죠. 무겁이라고. 여러 겁 동안. 적겁 동안 고로를 했다. 고로란 말은 고아가 된 신세 같은 거죠. 부모를 조실부모 하면 고아라고 하지요. 또는 노라고 하는 것은 헐벗을 노자입니다. 열반의 그 집에 못 들어가고 가출을 한 미아처럼 고로했다. 법화경에 보면은 궁자유가 나오죠. 기독교 성경에 그 뭐 탕아유처럼 그런 것이 바로 초령 고로라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부처님의 천륜에 참여하겠나이까. 부자 형제지간을 천륜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저부에서 부처님이 안한에게 말씀을 저 음실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문수보살을 통해서 구출한 다음에 그때 말할 때 안하니 부처님을 뵙고 울고 그랬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 말했던가 누가 말했던가 그 정동 철륜이란 말 나오죠. 정이 철륜과 같으니 네가 나의 법에서 어떤 것을 보았길래 발심 출가해서 여하 동기 정균 철륜이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여하 동기라 정균 철륜이라고 나오죠. 부자 형제지간을 천륜이라고 하는데 직접 형제는 아니고 사촌간이죠. 안한하고 부처님하고 사촌간이지만은 그 시자로 있었고 또 사촌이라도 뭐 친 형제간과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균 천륜이라고 저국의 초관에 나오죠. 맨 처음 안한이 울고 갈 때 부처님께서 너와 나가 동기라. 1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제1권 10페이지 다섯째 줄에 여하동기라 정균 천륜하니 당초 발심 아법 중에 견하승상 돈사 세간 침중 은혜와 은혜아 한 그 말 가운데 저 천륜이 나오죠.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안하는 부처님께 죄송하다는 말이죠. 부처님은 생사 윤회를 벗어난 지가 오랜데 안한 같은 이들은 그야말로 참 생사 윤회를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천륜에 한몫 끼어서 부처님과 같은 동급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지요. 부처님은 부처님과 형제간이 되기가 참 부끄럽다는 그 말이죠. 참여할 여자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으로 부처님 천륜에 감히 참 요람되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비유컨대 저설 잃은 어린애가 그러니까 두 살짜리죠. 한 살짜리나 두 살짜리 된 어린애가 문득 자모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떠났다가 어머니 만나면 이제 살게 된 거지요. 부처님을 자모에다 비유한 거지요. 부처님 이 원통 법문을 듣고 거기에 기쁨이 마치 자모를 만난 것이나 같다는 거지요. 만일에 다시
이 재회를 인하여 도를 이루게 되면, 재회란 말은 기회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 시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로 인하여 이때를 당해서 그 뜻이죠. 지음제자나 기회회자나 다 시간을 가리킨 거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인하여 도를 이루게 된다면 얻은 바 미련은 도리어 번호와 가끔만은 부처님께 그 깊은 심오한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그게 미련이죠. 얻은 바 비밀한 말씀이요. 일반 범부들이 모르는 그러한 심오하고 미묘한 그러한 부처님의 법을 깨닫게 되면은 그게 미련입니다. 그게 소득 미련이요. 얻은 바, 얻은 바랑은 부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터득하게 되는 비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본래 깨달은 것과 같건만 본래 깨달은 것이나 같죠. 결국에 지각도 본각이나 같잖아요. 본래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본래 있는 거나 같죠. 예? 보물도 잊어먹었다가 다시 찾으면 본래 그 보물 간직한 거나 같지 않아요? 그와 같이 본래 깨달은 것과 같건만은 그러니까 이때를 통해서 도를 이루게 된다면 참으로 본래 잃어버렸던 것을 본래 갖춘 거,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처럼 본래 깨달은 것과 같건만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말이죠.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곧 듣지 못한 것과 더불어 차별이 없다 말. 부처님의 그 미련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나 똑같이 별로 큰 얻은 바가 없다 말. 그러니까 얻은 바가 없으니 원통의 근본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오직 대비를, 대자대비를 지루사, 저에게 비염을 주시사, 해는 주는 겁니다. 비염을 베풀어서 해시를 하는 거죠. 비염이나 미련이나 원통의 본근이나 같은 말이죠. 에? 방용이 이어 번역을 할 때 문장을 꼭꼭 바꾸지요. 꼭 그대로 안 하고 열애장 로니여성도 뭐 본각 묘명이라 가이다 하고 무슨 여러 가지로 말을 자꾸 바꿔서 도안이라 가이다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요 청경 성명경이라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했지고 그와 같이 여기서도 바꾼 말이죠. 비염이 바로 아까 말한 미련이요. 미련을 저에게 주셔서 열애의 최후 괴시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원통 근본을 알려주는 것은 가장 그 최고 괴시단 말이에요. 최고나 최후나 여는 같은 뜻이에요. 최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통 근본을 좀 알려주십시오. 열애의 최후 계시를 성취하여 주옵소서. 비염 또는 미렴 또는 미련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 원통 본근입니다. 근본을 또 본근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원통 본근을 비염이라 말하기도 하고 미련이라 말하기도 하고 미련이라 말하기도 하고 같은 말들이죠.
거기까지가 말입니다. 이 말을 지키를 마치고 아나니 이 말을 다 끝내고 오체 투지하여 두 발과 두 팔과 또 머리까지 다섯 신체를 땅에다 던져가지고 일기를 퇴장하여 부처님이 명수 가시기를 기대하고 있더니 바라고 있더니 부처님께서 그윽이 주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명수랑 하선 뭐 암암리에 주시는 거죠. 일기가 청명하면은 이 방 안에 습도가 없죠. 날구지면은 방에 물이 안 채해도 습도가 있죠. 축축하지요. 그런 게 다 명수나 같은 거예요. 그게 일기가 청명하면 햇빛이 저 방구석까지 안 들어와도 일광은 그 힘에 의해서 암암리에 이 건조해지죠. 그와 같이 이제 부처님이 명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이죠. 밀기를 퇴장한다는 것은 아까 밀기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서 침묵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걸 퇴장 밀기라고 하지요. 장자 남학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기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사도 있거든. 그 기자와 같아요. 밀기를 가면은 기심, 기사를, 발동하지 않는 거죠. 그 전에 그것이 이제 명장동에 서해하는 사람, 글씨 쓴 분. 나한테 이거 하나 써준 거, 요거. 그것도 내가 여기서 딴 말이죠. 신무 기사하고, 요렇게 써줬지, 아마. 아니요, 호사라. 마음에는 기사가 없고, 책상에는 좋은 책이 있다고, 요 서해 원장 이거 글씨 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써가지고 하나 주대요. 그게 내가 기사 여기서 말한 기사 그거예요. 기사랑은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세워서 분별하고 여러 가지 설치고 여러 가지 일을 분주하게 하는 거. 마음이 좀 많이 발작이 돼가지고 마음이 분잡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기사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기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사가 있다. 기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발동하는 것이 기심이거든. 마음이 벌써 움직이면은 뭘 설계하고 교육하고 뭘 하려고 행동 개시를 하지요. 장자 남학경에 보면은 어떤 노인이 논에 물을 대는데 농사를 짓는데 날씨가 가뭄이니까 물을 품어가지고 나락밭에다 대잖아요. 바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자꾸 품어요. 하루 종일 품어도 뭐 그거 뭐 큰 논에다 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 말이지. 왜 그렇게 고달프게 하루 종일 일을 하냐고. 물을 품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로 막 돌리면은 뭐 한 시간이도 그것이
몇마디를 다 물을 품어서 댈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작은 바가지 가지고 늘 계속 몇 시간이고 하루 종일 품어도 논 한마디도 될까 말까 하는, 그렇게 고달프게 하냐고 하니까, 노인이 그 말을 다 듣더니, 얘라 그 치우라고. 나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나도 알지만은, 그렇게 꾀를 부리고 수단 방법을 갖고 그렇게 기심을 내면은 도에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또 이제 그 처음에 말해준 그 사람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냥 두 말 하지 못하고 갔었거든. 요즘 과학자들하고는 판이하지요. 요즘에 과학자들은 빠른 시간에 큰 효과를 거두고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뭐든지 그냥 쉽게 그냥 크게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대량으로 뭘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 하는데, 그 장자 남학경에 보면 그 노인은 도를 닦는 도사의 그런 일가인데, 그분은 그런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분들은 기심을 떠난 거거든. 천진난만하게 그냥 순박하게 사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고 순박하게 살고 뭐 무료교폐 같은 것이, 욕심 같은 허영 같은 거 없는 것이 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여러 가지 그 분별 여러 가지 생각을 전부 다 퇴장했단 말이에요. 밀기란 것은 암암리에 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꿍꿍이 꿍꿍이 속셈 같은 것이 밀기인데, 그런 것을 간직했다는 것은 거두었다는 말이죠. 기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그 허트리지 안 하고 정신을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부처님의 법문 암암리에, 이 명자는 암암리에 은연 중 법문을 법을 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었단 말이야. 합할명자로 봐도 되지요. 명수를 거기에 적합하게 법을 일러주기를 바라고 있었단 말이야. 일기가 바로 기심이나 기사요. 기심이죠. 바로 일기가. 암암리에 말은 안 해도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거 벌써 말 이상으로 기심이 발동한 거죠. 직접 말만 해가지고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벌써 생각으로 많이 통하면은 그게 벌써 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아난의 부처님께 바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 이제 25원통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부처님 그때 이제 세존께서 대중 가운데 모든 대유대한 보살과 미 누가다한 누진통을 얻은, 그러니까 무루 대하라이죠. 무루가 바로 누진이라요. 누가 없어진 마음이 육진 경계에 흘러가는 그런 누가 다 없어지는 없어진 대아라한들에게 말씀을 하사대 널리 여러 대중에게 이제 공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보살과 및 아라한들이 나의 법 가운데 나와서 서가열의 불법 가운데 보살 아라한들이 지금 서가모니를 보좌하고 서가모니 불법 회상에서 법을 듣고 공부하고 다 보필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나의 법 가운데 나가지고 무학을 얻어 이루었으니, 무학이 바로 누진이죠. 아라한도 무학이고 보살도 무학입니다. 공부가 무루 경지를 초월하면, 무루 경지까지 도달하면 무학이라고 해요. 영가 징도가 절학무위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무학이죠.
불기사오 수확심하면 무상강 중에 상자제라. 시공법사 개송에 절악무의 환도인 부재망상 불구진과 같은 말이죠. 털끝마치라도 닦고 배우겠다는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수확심이 바로 기심이죠. 기심을 떠나서 무루가 된 사람이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다 배워가지고 그 선을 넘어서서 졸업을 해가지고 터득을 도를 통달해가지고 수확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지. 전혀 짝잡이기가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잘못하면 선방에서 지금 무식한 사람이 무조건 앉아서 흘러나는 그런 식이라 국민학교도 안 나오는 대학원 과정을 그냥 자기는 그냥 안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무학은 아니니까 무상강 중에 모양이 없는 상이 없는 마음 광명 가운데 항상 걸림이 없어요. 마음이 늘 상적광이지.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빛나고 상적광이라. 상적상광 그 마음이 바로 무상광이라요. 무상광은 바로 그거요. 상적상광하는 적광 적광은 그 마음자리죠. 항상 걸림없이 자제한다는 거. 그게 바로 무하고 밝은 징거라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묻노니 보살들과 나한들에게 최초에 발심하여 최초에 이제 발심한 것은 도를 닦으려고 도에 대한 마음을 바라여 보리심을 바란 거죠. 18개를 깨달았으니 그 능어묘상에 참석한 여러 보살과 나한들이 18개를 공부를 해가지고 다 깨달았단 말이죠. 하나만 깨달아도 알죠.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수식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관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니까 18개에 대해서 낱낱이 공부를 해가지고 18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으니 그 여러분 깨달은 가운데 어느 것이 원통이 되며 누가 더 가장 원통을 잘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어떻게 원통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고 안한을 위해서 안한과 유학대중들을 위해서 무학인 성자 나한과 보살들에게 이제 공부한 경력을 말해라고 지금 한 거죠. 그게 아까 말한 명수화입니까? 예?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한과 보살들 보고 18개를 깨달아서 원통을 얻은 그 법을 지금 말하도록 하니까 그게 아까 말한 명수라고 나왔죠. 기불 명수라. 부처님께서 명수하기를 바란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명수가 여기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어떠한 방편으로 붙어서 산마지에 들어갔노? 산마지는 산매, 무생법인 그 산매 모두 다 들게 되느냐? 마음이 항상 산매 들면 그건 도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 해야 이제 무학이 된 사람이요. 항상 산매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참 어렵죠. 난난난이여 평지에 상청청이라. 항상 마음이 산매에 늘 있기란 보통 그 일반 범인들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그 속담과 같이. 쉽기로 말하면 가장 쉽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18개만 나왔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18개 외에 7대까지 나옵니다. 여기는 18개 깨달았다는 건 그러니까 7대는 생략이 되어버렸죠. 밑에 이제 아라한과 보살들이 자기가 각자 공부한 것을 설명할 때 등장한 말들은 18개로 공부한 사람도 나왔고 그 밖에 또 7대로 공부한 사람이 나옵니다. 18개. 그 다음에 7대가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은 25가 되지요. 숫자적으로 18개니까 18에다가 7을 보태면은 25가 되지요. 그래서 25 원통을 각자 모두 자기 공부한 원통에 대한 그 내력을 지금 말합니다.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교진나가 이제 나옵니다. 교진나는 이제 육진 경계에서 성진을 깨달았어요. 교진나 오비구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18개 중에 가장 먼저 육진이요. 육진 경계에서 이제 성진 원통이죠. 여기는 다 깨친 사람들만 모두 등장해요. 처음에 육진원통. 그 다음에 이제 오구원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60원. 네 번째가 이제 7대 원통. 이렇게 나오면 24지요. 예? 관음 이건 원통이 이제 합격이요. 이건 별도로 이제 제일 나중에 나오죠. 원칙은 순서에 여기에 나와야 할 판인데 오근원통에서 이근은 빠지고 제일 나중에 이제 등장해요. 후근으로 선봉장으로는 이제 육진원통에 맨 처음에 이제 성진원통이 나오죠. 육진원통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성진원통이 나오죠? 교진나? 이분은 교진나요. 교진나 오비구들.
그다음에 이제 이는 이제 먼진 원통입니까? 색진이 다음 나오죠. 순서가 바뀌었죠. 예? 원래는 색성 향미 촉법인데 순서를 바꿨어요. 바꾸는 것도 큰 이유가 있어요. 사바세계는 음성 교체고 관세음보살 이거는 통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귀로 듣는 것은 소리이기 때문에 빛깔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빛깔보다는 소리를 먼저 앞에 이렇게 등장이 된 거예요.